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9일 화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등락폭 좀 있습니다. 올라갔다 밀었다 땡겼다 올렸다 그죠? 그렇게 큰 방향성 없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도 밑으로 하락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플러스 마감하는 게 그래도 양호하다. 코스피 0.13% 상승, 코스닥 0.65%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기간 외국인 거래소 야 이거 뭡니까? 기간이 1000억 매수하고 있었는데 동시효과에서 밀은 모양입니다. 그걸 외국인이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야 이런 보이십니까? 1000억대 비슷하게 사고 있었어 둘 다. 그죠? 여기 있죠. 967억 843억 매수하고 있다가 그거를 1000억 가까이 던졌는데 그걸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확 샀어요 또. 그죠? 그래서 200억 정도 매수. 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지금 사 들어온다. 그 기조 별로 변하고 싶은 생각 없다. 외국인이 그렇게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5,000계약 넘게 사다가 한 3,000계약 밑으로 던지면서 조금 또 출렁하기는 만들었습니다만 자 그것을 큰 대세에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옵션 만기일이니까 또 좀 출렁출렁하면서 프리미엄 또 까먹으려고 좀 그러는 것 같다. 자 이거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앤드류님 하루 종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콜 옵션 잘 가다가 여기 얼마입니까? 1.58이었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0.89입니다. 0.87입니다. 와 진짜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그냥 한 30분 몇 분입니까? 발음도 안 돼. 송강호 버전입니다. 이거. 2시 45분부터 갑자기 그냥 대밀어가지고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와 이게 바로 선물 옵션 옵션입니다. 이게 그죠? 아침에 밑으로 빼다가 대박 들어주고 막판 다시 밀어버리고 야 정신없어요. 그죠? 양쪽 다 프리미엄 마이너스였는데 내 가격 콜옵션 내 가격 말고는 외 가격 등 가격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성공적으로 프리미엄 빼먹었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시장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조금 그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팍판에 와 800억 플러스 가지고 플러스 800억 있다가 1000억을 던졌어요. 야 참 대단해요. 근데 외국인 형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아유 썩넓은 형들 땡큐. 닥터케이는 숟가락 기법이야. 외국인 들어오면 땡큐입니다. 기관 형들은 좀 쪼잔해. 조금 먹었다고 던지냐? 아이고 그러시 그죠? 자 그래서 시장상 나쁘지 않고요.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해외시장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20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3 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중국 아시아 일본 상황 보자면요. 중국이 오늘 등락이 좀 있네요. 올라가다 플러스 빠지다가 플러스권 전환하다가 다시 대밀리네요. 0.77 아직 마감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밀리는 거 보고 같이 좀 던지는 모양입니다. 누가? 기관이. 기관 작은 형들이 아유 중국 좀 밀리네 해서 요거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던졌네 미리 좀. 그죠?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아시아권 중국이 오름폭이 좀 있기 때문에 오름폭에 비해서는 뭐 낙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낙폭 큰 것보다는 좀 적당한 게 좋은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환율도 대박 올라가는 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일단은 추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오늘 대박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대박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저는 시가 총액 상위 대형주하기 때문에 한 3%씩 가면 저는 제 기준으로는 대박이라 생각합니다. 3%가 장난입니까? 그죠?
1년 내도록 정기 예금 이자 3% 안 돼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아모레퍼시픽 장 초반에 적당히 챙겨 나오고, 장 초반에 이게 펄했거든요, 중국.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청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산을 제대로 못했던 우리 또 회원분께서는 착각해가지고 반은 들고 있는 줄 알고 들고 있다 여기 추가 매수해버렸습니다. 사자마자 3% 날라갔습니다. 럭키! 와우. 그러나 LG생활건강 던져내고 절반 챙겨 먹은 거 다시 사고 들어가서 또 바로 추가로 2% 더 상승. 여기서 해냈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손절이 아니고 차익 실현하고 나왔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현대건설. 여기 위에서 좀처럼 안 밀립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5분의 물량이 있는 거 조금 더 실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5만 5천원권에서 조금 추가했는데 조금 처지네요. 처지는 게 전혀 이상할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일 더 처지고 막 이러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끝내든지 다음 기회에 노리든지 할 겁니다. 이거 일단 차익 실현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도 기관은 사들어왔네. 그죠? 건설 쪽은 좀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이거 여기서 잡았거든요. 11,900원 정도요. 11만 9천원 정도요. 지금 12만 7천원입니다. 8천원 넘게 올랐어요. 8천원. 8천원 몇 프로입니까? 거의 7%입니다. 자, 안 밀리고,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땡큐죠, 뭐. 그죠? 자동차, 이제 시동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LG 생활건강, 이게 갑이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좀처럼 안 밀리고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20일 지지권에 샀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합니다. 한번 챙겨 먹고 또 다시 들어가 또 먹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기관 또 들어왔네. 땡큐. 외국인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이거 주력입니다. 위로 갈 거예요, 아마. 농심. 약간 지지부진해. 그죠? 여기 60일 지키면 별 문제 없고요. 약간 쳐져도 28만 원대만 지킨다면 큰 무리 없습니다.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음식료가 먼저 올라가서 그런지 기간이 좀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매도 나옵니다, 기간이. 일진 다이아 반등 시도 나오다가 조금 막판에 밀렸네요. 자, 이것도 수소차 쪽으로 한 번만 매수세 들어오면 순환하거든요. 순환매 들어오면서 막 가기 때문에 한 번만 매수 들어오면 이거 브로스 내는 거별 무리 없어요. 오늘 기관 좀 던졌네. 미음 기관. 아이씨. 그래서 수소차로 한번 들어오면 이것도 수소차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적당히 챙겼고, 야, 이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좀 출렁출렁할 때 적당히 챙겨냈고. 추가 매수 못한 건좀 아쉬운데, 추가 매수한 인원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위로 이격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올라갈 거 조금 남아있어요. 야. 오늘의 또갑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장 중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됐을 때. 다 던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20만 원권 정도 지켜낸다면 무리 없으니까. 왜? 12만 9천 원, 19만 2천 원, 20만 원권이 저항인데 강하게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10만 원 깨면 조금씩 조금씩 던지라 했는데 10만 원을 안 깨요. 홀딩 계속 쭉 하고 가지고 가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막판에 좀 밀었는데 상관없어요. 이제 익절 라인 20만 2천 원 정도 안 깬다면, 만약에 내일 갭 상승해서 위로 뛰어 버린다면, 60일 돌파해 버린다면 베리 굿.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다시 추가 상승은 강하게 나왔으니까 양호한 겁니다. 60일마저 뛰어넘는 상황 나온다? 베리 굿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더 홀딩. 만약에 갭 상승해서 11만 3천까지 올라가긴 좀 힘듭니다만, 만약에 강하게 갭 상승해서 좀 밀린다면 일부 차익 실현. 다시 눌림목 정도 오면 또 사넣을 수 있는 상황. 그게 힘들다면 적절히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차익 실현, 나중에 저항권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 조금 해나가고 적당히 눌림목 왔다 싶으면 다시 사넣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야, 기관이 그냥 쓸어 담았네요. 그죠? 자, 비교적
많이 낙폭 과대하다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여기 19만 2천원 깨지는 순간,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진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일단 그 부분 양호입니다. 그러면 추후 올라가는 것도 올라갑니다. 만약 밀렸을 때 여기 19만 5천원 정도권인 20일 라인만 잘 지지해낸다면 또 반드시 돈 오고 또 저항권에서 약간 밀리고 왔다 갔다 좀 공방을 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저항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59% 상승했네요.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갑이에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강하게 계속 저항권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 똑같은 전략입니다. 상승은 강하게, 저항은 가볍게. 만약에 밑으로 돌파했던 이평선들, 21선 이런 거 터치하고 내려오는 상황 보이면 물량 축소하셔야 돼요. 오늘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요. 자, 여기 저항권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최고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밑으로 저항권에서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바이오주는 뭐 그만 해요. 자, HLB는 240일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면 또 벨이 굽신 상황입니다. 자, 당장은 닥터K가 바이오지에 조금 질렸어요. 뉴스잖아요. 이 안토로젠 이거 뭐 임상 실패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지금 막 빠졌거든요. 아까 봤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가능한 한 많이 안 담을 겁니다.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약은 지금 추세가 좀 무너진 게 많아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법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만 해요. 자, 코오롱 티슈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채팅방 있는 중에 이거 45% 마이너스 나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어요.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한가 10몇 프로 해가 이틀 며칠 만에 45% 빠졌습니다. 그죠? 던지라 했습니다. 안 던졌으면 추가로 더 두드려 맞았습니다. 19,500원권에서 던졌는데 2,000원도 빠졌어요.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죠? 네,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빠졌다고 못 던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방송했기 때문에 앞전 풀 생방송에서 좀 참고하시고요. 8시간이 아니죠. 8시 40분부터 3시 40분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9, 10, 11, 12, 1, 2, 3, 7시간이네요. 7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 배속을 해서 돌려보시던가. 그러면 실제로 매매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갑은 화장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이 주도주 맞아요. 그리고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화장품. 물론 뭐 5G나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권력이 골고루 괜찮은 거는,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거는 화장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G는 아닌 것도 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와, 이런 거 하나씩 박는 거 보세요. 수소차도 뭐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말한 부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5G가 워낙 뭐 지금 현재 조금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수소차도 제법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한번 탁 반등 넣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안드레님 감사하고요. 자, 마무리 시향 방송 해봤습니다. 자, 하루 종일 방송했더니 조금 힘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냥 실렁실렁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초집중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또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풀방송은 이제 오늘로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할 수는 있는데요. 아침에 1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고요. 저녁 8시 40분에도 고정적이진 않습니다만, 닥터K가 시간 나는 대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 40분 닥터케이 타임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해 놓으시면 생방송 할때 알림 날아가니까요. 방송 청취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무료 채공 방송. 제가 무료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리고 슈퍼챗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으니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요새 2,000원도 못 봅니다.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를 권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쌍처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먼저 한번 공부해 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